안녕하세요. 별별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빠르게 나아가는 스피드 미니카를 잡아보도록 할 거예요. 간단하면서도 재밌게 가지고 놀수 있는 미니카 잡기 시작해 볼게요. 종이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똑같은 종이면 어떤 종이든 상관이 없고요. 여러 번 접기 때문에 너무 두꺼운 종이보다는 얇은 색종이를 이용해 주세요. 먼저 이 종이를 하나, 둘, 셋, 세 등분으로 접어줄 건데요. 세 등분으로 접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종이를 이렇게 들어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세 번을 지그재그로 이렇게 종이를 잡아준 다음 이 길이가 폭이 딱 맞도록 조금씩 조절을 해주면서 접어주면 됩니다. 하나, 둘, 세 개가 거의 비슷해졌을 때 끝부분을 눌러주면 세 개가 거의 같은 폭으로 접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펼쳐서 여기 표시 나 있는 부분까지 접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세 번으로 접어주세요. 내가 나오게 하고 싶은 색상이 위로 올라오도록 접어주세요. 선생님은 하늘색이 위로 오도록 이렇게 접을게요. 그러면 하늘색 미니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접는 걸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가로로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가운데 중앙 표시선을 만드는 거예요. 펼쳐주세요. 종이를 세로로 놓고 이 부분을 접도록 할게요. 이쪽 편이 이렇게 넘어가서 이쪽 선에 닿도록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펼쳐주고요. 이번에는 이쪽이 이쪽으로 넘어가도록 한번더 똑같이 접어줍니다. 펼쳐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X자 모양이 나오죠? 이 부분을 뒤집어서 이 끝이 이 X자 모양이 끝나는 여기까지 오도록 이렇게 끌어올려서 접어주세요. 다시 펼쳐주고 다시 뒤집어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선이 모두 만나는 이 부분을 아래로 똑 눌러주면 종이가 이렇게 접혀진 걸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접은 선을 따라서 그대로 모아서 화살표 모양이 되도록 접어줍니다. 이번에는 이쪽을 접을 건데요. 똑같은 방법으로 접으면 돼요. 먼저 이쪽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주세요. 세모 모양이 되도록. 펼쳐주고요. 이번에는 여기가 이렇게 내려가도록 접어줍니다. 펼쳐주고요. 자, 여기에서 그대로 그냥 모아서 바로 이렇게 접어주어도 되는데 이게 잘안 되는 친구들은 뒤집은 다음 이 선이 여기 접혀진 끝까지 오도록 이렇게 접어서 내려주면 이렇게 접히는 선이 생기거든요. 이 접힌 선 때문에 더 쉽게 접을 수가 있어요. 다시 뒤집은 다음 가운데를 눌러주고 그대로 모아주면 이쪽 편도 이렇게 화살표 모양의 종이 접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접어졌죠? 그러면 이 위에 이 부분을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서 접어주세요. 양쪽 선이 가운데 선에 오도록 모아서 접어줍니다. 뒤집어 줄게요. 뒤집은 다음 이 두 개의 종이를 또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서 접어줍니다. 아까 여기 뒷면에 접혀 있는 이 뒤쪽의 종이를 가운데로 모아주는 거예요. 접어볼게요. 종이가 여러 번 겹쳐서 접힐수록 잘 안 접히니까 꾹꾹 눌러서 접어주세요. 여기까지 접었으면 이번에는 양쪽에 이 종이 두 개를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이렇게 모아줍니다. 이쪽도 똑같이 가운데 선까지 내려주세요. 뒤집어 주세요. 뒤집으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이 밑부분을 접어서 이렇게 위로 올릴 거예요. 이 가운데 부분을 조금 부드럽게 이렇게 만져서 위쪽으로 꺾어서 접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사이에 이 두 개를 넣어서 끼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끼우면서 쭉 끝까지 밀어 올려주는 거죠. 여기 부딪히도록 끝까지 올려주고요. 이렇게 잡은 다음 이 끝부분을 펼쳐서 접어주세요. 미니카 형태가 완성이 됐죠? 여기에서 조금 더 멋있게 위에 날개를 만들어 줄게요. 양쪽 이 두 개를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서 접어주세요. 방금 접은 두 개를 이렇게 위로 예쁘게 세워주면 스피드 미니카 완성! 날샌돌이 스피드 미니카를 접어서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는 게임을 즐겨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